자, 파수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수꾼 이강백의 파수꾼은 우리가 갈래상으로 볼 때는 어떤 갈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봉산탈춤은 우리가 갈래상 어떤 갈래였죠? 민속극이었죠. 민속극이었죠. 파수꾼 같은 경우는 서양의 연극인데, 서양의 연극이 대본이니까 갈래는 뭐가 되겠어요? 희곡이 되겠죠. 갈래상 희곡 작품 한 작품을 다룰 텐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군사 쿠데타에 의한 독재 정부의 어떤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마을이었던 분위기가 서로 대응되면서 전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역할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등장인물 보니까 촌장, 파수꾼 가, 파수꾼 나, 파수꾼 다가 있는데, 촌장이 바로 1970년대의 독재 정권의 수장 박정희 대통령과 대응되는 인물이고, 파수꾼 가와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그 독재 정부에 협조하던 또는 야합하던 어떤 세력, 순응하던 세력. 자, 파수꾼 다가 그런 어떤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또는 비판을 가하던 세력, 양심을 지키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수꾼 다가 긍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촌장의 회유와 또는 겁박과 이런 어떤 부분에 넘어가고 마는, 즉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명의 파수꾼이 황야에 서 있는 나무의 위와 아래에서 이리떼가 습격해 오는지 감시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의 습격을 알리는 양철구 소리가 들리면 그 대처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파수꾼 다는 선임인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라는 소리와 그가 울리는 양철구 소리에 등장하지만 이리떼가 습격해 오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다.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다.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이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 막무 위에 올라간다. 그리고 파수꾼 가가 외쳐 알리는 이리떼의 정체가 흰 구름임을 알게 된다. 파수꾼 다는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춘장에게 알린다. 해설자 춘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가 전체의 어떤 상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선임인 파수꾼 가라고 해서, 선임이라는 것은 파수꾼 다가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부여받기 전부터 이제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해 오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 가가 항상 마을 주민들에게 잊지도 않은 이리떼를 이리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하는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장의 하수인 역할. 자, 그래서 그런데 파수꾼 다를 비롯해서 파수꾼 가 역시 이리떼를 실제로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리떼를 실제로 본 일이 없다는 것은 실제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이리떼는 촌장이 만들어낸 어떤 허위적 실체죠? 허상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파수꾼이 북을 올리고 이리떼가 몰려온다라는 외침을 들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쁜데,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는 일이 발생한다. 자, 이것은 당시 1970년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억압과 공포 정치를 수행하면서, 또는 북한이 언제 또 남침할 줄 모르니까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춰라 라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공포감의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언제 또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정부가 말을 하니까 생활의 제약을 받고 전체적인 어떤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은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는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여기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에 대응해서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다, 우물에 빠져 죽는다 라는 것은 촌장이 어떤 공포 정치로 인해서, 여기 있죠?
촌장이 공포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입는 피해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과 대응된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죠. 박정희 정권의 공포통치죠. 통치에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의 상황. 자, 처음에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어떤 공포통치에 의해서 희생된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박정희 정권의 공포통치에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상황과 대응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극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하고자 했다. 자, 우회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당시 1970년대의 어떤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큰 용기를 갖고 창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파수꾼 다하가 이리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 양심적 시민이, 즉 양심적 국민이, 당시 양심적 시민과 국민이 파수꾼 다하라는 인물과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고, 자, 진실을 알게 되니까, 자, 그동안 허위적 실체인 이리떼를 만들어서 마을을 통치하고 자신이 마을의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 진실이 알려지게 생겼으니까 총장 입장에선 어때요?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죠. 뭐가 두려워요? 내려갈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기만한 거잖아요. 네.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고 농락하고 잊지도 않은 이리떼를 만들어서 혼란에 빠뜨리고 마을을. 자, 그런 상황이 다 밝혀지면 굉장히 뭐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민중 봉기까지 일어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파수꾼 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절정 부분에 바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발단 전개 위기까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준 거고, 자, 절정 부분에 해설자라고 등장하죠. 자, 아까 선생님이 해설자는 총장 1인 2역을 맡는 식으로 이 극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시가 되어 있죠. 해설자와 총장은 1인 2역을 맡고 있어요. 1인 2역이고 한 사람이 여러 역을 맡는 어떤 실험극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실험극. 실험극이라는 게 뭐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어떤 부분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극을 실험극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의 어떤 극에서는, 오늘날의 연극에서는 1인 2역 또는 1인 다역까지 그것이 굉장히 일반화가 됐죠. 일반화가 돼서 크게 새롭지 않은데, 당시 1970년대의 어떤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해설의 역할까지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까지, 등장인물이 해설자의 역할까지 맡는 어떤 실험극의 어떤 상황을 제시했고, 이 실험극은 앞서 나가는 극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실험극을 다른 말로 전위극이라고 해요. 전위극. 앞서 위치에 있다. 앞서 나간다라고 해서 실험극 또는 전위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험극이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면 이해심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돼요.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굉장히 자 신사적인 어떤 외양을 드러내고 있죠. 낮고 부드러운 음성. 자,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어떤 독재자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교양을 갖춘 신사의 모습이에요? 신사. 교양을 갖춘 신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물들이, 여러분이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우리 어떤 과거 통치자들의 모습도 굉장히 온화하고 미소를 띠고 굉장히 뭐 교양 있는 듯 하지만
나중에 역사적인 어떤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보면 그 인물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독재를 했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기만했다거나 이런 어떤 이면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촌장은 원래 위선적이면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거짓된 실체를 만들어내는 통치자, 부정적 모습을 보이는 통치자인데 이런 어떤 표면적인 어떤 외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심이 많아 보여.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해요. 누구에게? 파수꾼 다에게. 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왜 이렇게 접근을 해요? 파수꾼 다에게 촌장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띄고 정중한 태도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파수꾼 다에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파수꾼 나가 아니라 여기서 나는 파수꾼 다예요. 아 아닌가? 아 그러네. 나네. 미안해요. 파수꾼 나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수꾼 나나 파수꾼 다에게 이런 본인이 어떤 속내를 감추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기꾼들도 사기를 치려면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굉장히 친절하고 신뢰를 주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나만 믿으면 다 된다라는 어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라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어떤 촌장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위선적이다. 또는 표리부동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제시가 돼 있나요? 자 제시가 돼 있네요. 네, 보니까 작품 전체 내용과 관련 지으면 촌장의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는 것으로 표리부동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안 되고 좀 오랜 세월 같이 지내보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해야 되죠. 여러분은 지금 2년째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들의 어떤 진면목을 어느 정도 파악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면목을 파악했을 때 여러분이 입학했을 때 겉모습과 진면목을 파악했을 때 그 실제의 진실된 모습은 어느 정도의 갭을 보이나요? 차이를 보이나요? 좀 있네요. 예를 들어 자연. 자연이 처음 입학했을 때 딱 어땠어요, 여러분? 겉모습 봤을 때. 미안해. 천재, 천재. 아, 딱 천재라는 인식이 딱 외향에서 풍겨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2년이란 이 시점에서 진면목을 파악했을 때 좀 어때요? 여전히 진이었어요, 맞아요. 여전히 천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의 외향의 모습과 실제 진면목이 같은 인물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처음의 첫 인상과 실제 진면목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하다. 촌장이 겉으로는 이렇게 이해심 많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당한 권력을 취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위선적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이 외향 묘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촌장 큐. 수고하셨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긴 웬 일이십니까? 총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어린 시절 야생딸기를 따로 오곤 했던 곳이지요. 이때는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리저기 덫이 깔려있고 막놈이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난 어린 난 딸기딸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봤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갑자기 내가 추억을 찾으러 왔다, 더듬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딸기를 따러 왔던 그곳에 왔어요. 그곳에 와서 어린 난 딸기따기에 열중했다. 딸기따기에 열중했다. 그때 당시에도 파수꾼이 뭐 이럴 때가 몰려온다라고 외쳤겠죠? 자 그런데 어릴 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리 때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냅니다. 믿지 않았음을 암시하고요.
그리고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 편지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죠?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예요? 파스콘 다가 촌장에게 쓴 편지예요. 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냈다거나 촌장에 보낸 거네요. 촌장에게 내가 보니까 흰구름은 실체가 없는 화상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괜히 공포심을 조장하지 말고 알리자, 진실을 밝히자. 그래서 마을을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편지겠죠. 자, 그래서 이 편지의 어떤 실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편지의 어떤 내용을 촌장이 막고자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콘 다하가 촌장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리떼가 원래는 흰 구름에 불과하였다. 자, 이리떼가 원래 흰 구름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상황이죠. 자, 계속 연행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파스콘 나는 이리떼가 실제 존재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진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촌장이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리떼가 존재한다고 믿고 이리떼를 물리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촌장은 자신이 이리떼 허황된 실체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가 덫에 걸려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것을 이유는 여기 제시가 되어 있듯이 파스콘 나를 따돌리기 위해서예요. 자, 왜 따돌리고자 할까요? 파스콘 나를? 저희가 안 될까요? 촌장은 파스콘 다와 이야기를 통해서 파스콘 다를 회유하고자 또는 협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물리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지금 파스콘 나 같은 경우는 촌장이 계속 대화를 걸면서 말을 걸면서 뭔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파스콘 나를 좀 쫓아내고 파스콘 다와의 독대를 통해서 협상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회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짓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계속 연행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산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마르던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던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파스콘을 좀 회유하고자 하는 촌장의 발아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고맙다고 운을 떼면서 너희의 어떤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이다 라는 어떤 진실의 내용이 쓰여져 있더라. 그래서 그 수다쟁이 운반인이 마을 사람들이 떠벌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것이다. 도끼를 들고 온다, 망치를 들고 온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촌장이 나에게 위협을 가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굳이 파스콘 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스콘 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파스콘 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착한 심리. 파스콘 다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이 착하잖아요. 착한 심리를 이용해서 야, 그 진실을 밝혀지면 마을 사람들 도끼 망치 들고 와서 내 머리를 찍을 거다. 또는 나를 두들겨 패서 나를 죽일 거다라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파스콘 다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뭐하고자 하는 상황이야. 꺾으려는 상황 또는 차단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첫 번째 전략은
굉장히 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너무할 것이다. 파수꾼 다가 착하니까 마음이 여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략으로 위협적인 어떤 극단적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파수꾼 다의 어떤 결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촌장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좀 지내다 보면 이런 어떤 친구나 인물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게 알려지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날 죽이려 줄 거야. 그런 어떤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야, 내가 어제 뭘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술을 마셨는데 너뭐 이거를 뭐 선생님께 알리면 나 죽을 거야. 나를 담임 선생님이 죽일 거야. 이런 어떤 실제 죽이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과 유사하게 쩔었어. 아니에요? 없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 너무 착해서 다 나빈이네. 나빈이가 뭐 했다고요? 다빈이가 뭐 했다고요? 다빈이가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이런 어떤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라면 극단적 상황의 가정이죠. 극단적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것의 초래 초래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극단적 상황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철회하기를 그것의 어떤 철회를 희망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어떤 첫 번째 전략이 잘 통하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잘 통하는지 아니면 파수꾼 다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런 어떤 상황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파수꾼 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전략을 취합니다. 망루를 부수고 성난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목숨을 위협하고자 하겠지만 나는 어떤 이런 상황보다도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라는 거야.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딸기라도 너랑 같이 따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감을 유도하는 표현입니다. 왜 여러분도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 특정 친구에게, 특정 인물에게 먼저 다가서서 친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어떤 캐릭터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 나도 이 캐릭터 좋아하면서 이제 접근해서 같이 그리자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보는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딸기라도 너랑 같이 따고 싶다고 해서 친밀감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딸기를 보세요. 자, 이럴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아래 그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잘 익은 딸기는 촌장이 마을의 공포 통치를 통해서 잡은 촌장의 어떤 권력 또는 부당한 권력을 통해서 취하는 평소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당이익입니다. 그래서 보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보면 촌장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다. 이것을 곧 우리는 부당한 권력을 통해 취해온 이익. 자, 부당한 권력을 통해서 취해온 이익에 불과해요. 딸기라는 것은
왜 사람이 돈맛을 보면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안 그래?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A라는 기업에 취업했는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그려줄 때마다 만화를 그려줄 때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인가? 만화죠, 만화죠. 네. 만화를 그려줄 때마다 한 컷당 뭐 1억씩 줘요. 자, 근데 B라는 업체는 한 컷당 500원.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면 그 A라는 업체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촌장도 한번 이 부당 권력을 통해서 잡은 어떤 권력을 통해서 맛본 이익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 거짓된 실체인 이리떼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 부분 너랑 딸기를 같이 따로 가고 싶다. 아까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친밀감의 어떤 유도 표현. 자, 두 번째는 부당 이익의 공유예요. 부당 이익의 공유. 자, 이 부당 이익의 공유는 실제 너랑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회유하는 거죠. 야, 너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호화로운 생활 또는 이익, 부당한 이익, 이권 이런 것을 너랑 나눌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공유라는 것은 결국은 진실을 밝히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등에 조금 다를 회유하죠. 자, 진실을 밝히지 말 것을 계속해서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회유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당이익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이런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한 어떤 행위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모의를 해서 야, 너 착한 거 아는데 이런 어떤 일을 같이 해주면 너한테 5억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큰 돈을 어떤 제안한다거나 이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조금 흔들리지 않겠어요? 자연이 어때요?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흔들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만화 기술의 어떤 특허가 있는데 갑자기 자연이한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가 A 업체인데 야, A 업체에 있는 그 만화 특허 기술을 우리한테 넘기면 10억 줄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자 한다. 너한테 큰 돈을 줄게, 거액의 돈을 줄게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맞아? 불려요. 아, 그거도 되겠냐. 20억 정도는 돼야 내가 이렇게 특허 기술을 한번 탈출해서 나오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파스폰 다가 이런 어떤 이익이 어떤 공유, 우회적인 어떤 제안이었지만 흔들리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스콘 다가 바로 답하진 않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선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있는 걸 왜 무서워하느냐? 선장님도 아시는군요.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걸어간 파스콘에게 왜 말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해서 이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신데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야, 없는 걸 왜 무서워하냐? 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낸 허위적 실체와 허상을 내가 왜 무서워하겠니?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진면목이죠. 아까 부드러운 목소리와 낮은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야, 없는 걸 내가 왜 무서워하니? 내가 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내가 왜 무서워하겠냐? 라고 직접적으로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촌장님도 진실을 아시는군요. 다가 말했고 아, 난 이미 알고 있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인정을 하죠. 자, 인정을 해요. 자, 인정을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파스콘 다와 아셨으면서 왜 숨겼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 촌장이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말해주지 않는 것에 더 좋기 때문이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자, 여기요. 자, 그래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게 당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갖고 있던 어떤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남침이었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어떤 방공심리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했죠. 근데 결국 남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남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합니다, 국민들에게. 자, 남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면서 결속력을 꾀하는 거예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야, 남침 곧 있을 거야, 북한이 쳐들어올 거야 라면서 부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취한 정권에게 협조하게 합니다. 협조하게 하면서 남한 국민들끼리 결속력과 단결력을 갖게 해요. 그 결속력과 단결력이라는 것은 어떤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위협과 공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남한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결속력과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어떤 사고가 이 촌장의 발화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말해주지 않는 게 더 나아. 야, 지금 얼마나 마을 질서가 그 공동체의 어떤 안정이 유지가 되고 있냐. 그 이리때가 있음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꾀하고자 하고 공동체의식을 잘 유지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 유지, 즉 허황된 실체인 이리때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자신이 독단적 판단이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독선적 면모가 보이고, 당시 1970년대의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독단적 결정에 의한 그 어떤 당시 통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 다가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 마세요 손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뭐가 좋냐. 그래서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좋냐 라고 하죠. 이게 당시 1970년대의 양심적인 비판적인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예요. 야, 너희들 계속 남침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공포심리를 조성하는데 그건 대한민국의 단결과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며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 바로 어떻게 됐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와서 죽인 거예요. 네. 모든 고문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문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970년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무자비한 어떤 고문을 통해서 굉장히 희생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파수꾼 다는. 자, 그 다음 촌장의 발화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이 촌장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다. 있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낫다는 거냐. 여기까지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지.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는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것들을 보살피고 양철을 보고 유연하게 두들겼다. 하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개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모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화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허벅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것을 헛되게 하고 싶진 않지. 저 여기 보세요. 촌장의 어떤 사고가 잘 드러나죠. 통치 이념이요. 마을의 통치 이념이자 당시 1970년대 독재 정권의 통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처음부터 없었어.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야,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뭐 좀 어떠냐. 야, 그런 어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된 허황된 실체를 만들어낸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뭐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마을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니? 안전, 치안. 당시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남침 위협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소에 이렇게 단결하면서 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치안, 안전이 유지되고 있지 않니?
자, 그리고 이리떼 대학교에서 말할 사람들 단결했잖니? 단결심, 협동심, 공동체의식. 야, 단결심, 협동심, 공동체의식.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잘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니? 자, 그리고 질서를 만들었다. 마을의 질서, 대한민국의 질서가 나로 인해서 형성된 곳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니? 라고 항변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인위적인 어떤 질서이자 인위적인 단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희생! 자, 여기 보세요. 희생한 것이다 라고 하죠. 야, 마을 사람들이 일부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안전과 질서 이런 어떤 화합과 단결을 꾀한 것은 이런 충직한 어떤 파수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야,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의 어떤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희생은 고귀한 희생이지 그것을 부당하다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촌장의 입장에서는 또는 1970년대 당시 정권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고귀한 어떤 희생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고귀한 희생이에요? 헛된 희생이에요? 헛된 희생이잖아요. 이럴 데가 없는데 왜 북을 평생 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마을의 질서 유지가 그들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진실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제시가 이 부분 중요하죠. 1970년대 독재 권력을 비판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자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당시 정권을 비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마을의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1970년대의 어떤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이 촌장의 발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파수꾼 다음 발화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